예수님, 좀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네? 선생님, 저희들은 어젯밤부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형님, 어서 말씀대로 해봐요. 말씀대로 될까? 어? 뭐가 걸리는데요? 자자, 당겨봐요. 하나, 둘, 셋. 자자, 자자, 빨리 빨리. 뭐지? 형님. 이 많은 물고기 좀 봐요! 우와. 아이고! 그분이 찢어지겠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형님,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불쌍하겠어요? 우리 입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아이! 이봐요! 우리 좀 도와줘요! 우와, 대단한데? 우와, 정말 대단한데? 우와, 이렇게 많이 못 봅니다. 근데 어디서 왔지? 진짜 신기하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다, 베드로야. 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니라.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사람을 낳는 어부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네? 네, 따르겠습니다. 아니 베드로, 어디 가는 거야? 이 물고기는 어떻게 해? 이상하다. 왜
one by one, hurrah, hurrah. We fought a tournament just for fun, hurrah, hurrah. Yeah.
자, 비키시오! 비키야! 항상 나서기는. 대제 사장님,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사람들이 그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보는 것 같아요. 목수의 아들째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보이는 능력들은 다 속임수일 거야. 안식일에 병고치며 율법을 도리어 없애려는 자가 마귀의 자식이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단 말인가? 그를 그냥 두면 사람들이 처자를 왕으로 삼고 우리를 쫓아낼지도 모르겠습니다요. 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을 막으려면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이. 아, 대책이요? 그야 예수를 붙잡아 없애야죠.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저 말입니다. 저에게 예수를 잡아 죽일 묘책이 있습니다. 귀족 가까이. 뭔데? 예수님과 유월절을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방이 있나요? 아, 예. 여기 다락방은 하나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다락방을 빌립시다. 오, 주님. 아,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아, 주님. 내 말을 시키시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 말을 시키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 선생된 나도 발을 시켰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배반을요? 에이, 그럴리가요, 이거요. 저입니까? 내가 잘 말하였도다. 유다야, 어서 내 남은 일을 하라. 아니,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지? 여기에 있는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의 포도주는 너희 죗값으로 흘린 나의 피니라. 내가 없더라도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그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어디 가시나? 그러게, 어디 가시나? 얼마 있으면 나는 너희를 떠나야 하리라. 너희는 따라올 수 없노라. 주님, 왜 제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예수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맹세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박을 쳤지? 내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나? 아. 어이, 베드로! 자네 다시 돌아왔구만! 자네가 쫓아다니던 그 예수님이 죽었다면서? 그래. 아, 참, 제자 중에 유다란 자가 돈 주고 예수님을 팔았다지? 그러니 죽는 게 당연하지. 뭐? 유다가 죽었다고? 아, 자네 몰랐나? 글쎄, 목을 내다가 자살했다지 뭔가. 양심은 있네, 그래도. 자기가 따르던 분을 그렇게 배신하고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지. 그렇지 않나? 그래.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자네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 전에처럼 그물이 찢어지게 고개 한번 잡아보라고. 그물이 찢어지게 고개를 잡은 적이. 아, 예수님! 왜 그렇게 순순히 끌려가셨습니까? 왜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다니. 아, 지겹죠? 예전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치던 나는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간다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나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용서 받지 못한 죄인이야. 아, 죄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죄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십니다.